선조 19년 수원성.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진다. 훈련을 지켜본 대신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임금 정조의 지나친 위용을 두려워했다. 갑옷을 입고 6천명의 군사를 지휘한 임금의 모습. 정조는 왜 군대를 이끌고 나선 것일까?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식을 지닌 임금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는 성리학을 비롯해서 문학, 과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통했으며 규장각의 문신들을 직접 가르쳤을 만큼 학자로서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였던 정조.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면에는 전혀 다른 정조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정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등 스스로 무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곤 했는데요. 그러나 정조가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영조 51년, 그의 나이 82살 되던 해.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힌다. 그리고 승지에게 이를 적도록 명했는데 이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신하들이 영조의 하교를 거부하며 승지가 쓰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더구나 이 자리에는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도 함께 있었다. 영조실록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때 홍인환이 승지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승지가 글을 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임금의 하교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들을 수 없게 하였다. 중대한 왕명조차 거부되는 냉엄한 현실을 세손은 일찍부터 경험했다. 국립전주박물관에는 어린 시절 세손의 심경을 짐작케 하는 글이 남아있다. 세손이 12살 때 썼다는 어필. 왕에게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막아주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진산폐사 위지경이라는 작품은 맹자 글귀에 나와 있는 작품으로 정조 12살 때 쓴 작품입니다. 신하가 왕을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를 지적하는 그런 글귀인데 분명히 정조는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신하들을 의미심장하게 꼬집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 글씨에서는.
12살 세손의 눈에 비친 신하들의 잘못, 그 사악함이란 무엇이었을까? 임오년 윤 5월 13일, 정조의 분노는 이날의 사건에서 시작된다. 뒤주에 갇혀 죽어야만 했던 정조의 아버지 사도 세자. 당파 싸움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이었다. 어린 세손은 아버지의 죽음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한을 갚고 못다한 효를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사도 세자는 8일 동안 뒤주에 갇혀있다 죽게 되는데, 당시 뒤주를 지키던 포도대장 구선복과 그의 수졸들은 사도 세자를 조롱하고 있었다. 떡을 먹고 싶으냐, 떡을 주래. 술을 먹고 싶으냐, 술을 주래. 당연히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부가 이제 사망하는 걸 목격하는 처지였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영조 말년에 본인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아버지 무덤을 참배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인데. 정조가 세손 시절 머물던 경희궁. 이곳에서 정조는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정조는 일기로 남겼다.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은 지금 당하는 핍박을 후세에 전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다. 정조가 남긴 존현각 일기. 영조 말년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정조와 신하들 간의 갈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노론 신하들의 오만과 위세는 극에 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을 만날 때에도 몸을 구부리지 않았고 신발 끄는 소리를 탁탁 내며 전혀 삼가고 두려워하는 뜻이 없었다. 신하들은 세손을 그들 손안의 물건쯤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위협했다. 흉도들이 신복을 널리 심어놓아 밤낮으로 엿보고 살펴 위협할 거리로 삼았다. 정적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위협하는 이 시기, 정조는 죽고 싶은 심경을 토로한다. 이 사도 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오르면 옛날에 연산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그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고 했고, 어떻게든 이 세손 정조 이산을 막아야겠다 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같이 그냥 뜻을 모으는 것이었죠. 노론을 필두로 한 대신들은 노골적으로 세손을 반대했다. 동궁께서는 노론이니 소론이니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의 일 또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관해선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세손이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삼불필지설. 조정의 모든 일을 기록해야만 하는 사관은 노론 대신에 협박으로 이를 기록하지 못했다. 신하들의 권세는 나라보다도 높은 상황이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3월 10일 온갖 위협과 고초 끝에 정조는 마침내 왕위에 오른다. 즉위 당일 정조는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노론들이 권력을 차지한 상황. 심지어 뒤주 앞에서 사도세자를 희롱한 구선보까지 병권을 잡고 있었다. 구선복으로 말하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먹는 것도 부족할 것이다.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떨리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병권을 쥐고 있는 구선복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즉위 초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자객이 궁궐로 침입했다. 당시의 정조실록 곳곳에는 정조가 위협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조 1년 7월 심지어 정조의 침소까지 자객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물리적인 위협에 더해 신하들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다. 죄인의 아들인 정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 위급한 사태가 있을 때는 바로 이제 뭐 도망을 가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불안감은 정조 초년에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궁중에 자객이 침입해서 왕을 죽이려는 이런 시도가 발각이 되고 또 사방에서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니까 매우 조심하고. 세손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위협 속에서 정조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정조에게 임금의 자리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였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안고 힘겹게 왕위에 오른 정조. 그러나 왕이 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조선은 이미 신하들이 지배하는 나라였고 더군다나 그들이 믿었던 승리학 이념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노론들의 나라 조선에서 정조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정조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수원 백시 종친회에서 뜻밖의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정조 시대의 무관이었던 백동수라는 낯선 이름. 기운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시고 기운이 세시어서 막 무인으로서 지금 말하면 일당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용맹을 갖추신 어른이세요. 18세기 조선에는 전설적인 한 무사가 있었다. 그의 무에는 따를 자가 없었다. 야내 백동수.
그는 타고난 야인이었다. 정조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런 무사였다. 무가 천시되던 조선시대, 정조는 실력 있는 무사의 양성을 통해 조선 무예의 혁신을 이루고자 했다. 이송모, 이상현, 조중정. 정조시대에는 총 37번의 무과 시험이 치러졌는데 매 시험마다 많은 무사들이 배출되었다. 정조 8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올린 것을 기념해 정조는 대규모의 무과 시험을 실시했다. 정조는 수시로 궁 밖에 행차하여 무사를 선발했으며 자신이 직접 시험 과목을 정하고 감독하기도 했다. 실력만 있다면 집안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사로 발탁될 수 있었다. 이날 시험에서는 무과의 정원 외 합격자만 2,900명이 넘었다. 응시생 중엔 70, 80이 된 노인들도 있었다. 마침내 정조가 선택한 30명의 무사들. 이 30명을 기반으로 정조의 호위군대 장용영은 탄생했다. 정조는 해마다 병사 수를 늘리고 장용 내영과 외영을 설치하는 등 장용영의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정조는 또 병사들을 직접 훈련시키기도 했는데 특히 18기라는 무예를 집중적으로 익히게 하였다. 정조는 18기의 보급을 위해 이를 집대성한 무예서도 편찬했다. 이게 무예도 보통제입니까? 예. 예, 이것이 정조대왕께서 편찬하신 무예도 보통제입니다. 사도세자가 완성한 18기에 마상무예 6기를 더해 편찬된 책이 무예도보통지다. 정조는 이 책을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18기를 쉽게 익히도록 했으며 각 군대마다 18기를 중심으로 훈련 방식을 통일하도록 했다. 정조의 구상에 따라 장용영은 서서히 조선 최고의 정예 부대로 성장하고 있었다. 장용영 고사에는 당시 장용영 병사들의 훈련 양이 기록되어 있다. 하루 3,000발 이상의 활을 쏘기도 했을 만큼 병사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당시 장용영 병사들을 매우 엄격하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병사 개개인의 무예 실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해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용영 병사가 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장용영이 발탁된다는 것은 임금님에게 인정받는 무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조선 무사 중 어찌 장용영 병사 되기를 꿈꾸지 않겠소? 이렇듯 장용영은 서서히 그 위용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하들은 장용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장용영 설치를 비난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군권은 노론을 위시한 양반 세도 가문에서 장악하고 있었다. 군대는 노론 권력층과 결탁한 지 오래였다. 가병, 가문. 군대가 임금의 손을 떠나 사병화되고 있음을 정조는 우려하고 있었다. 전부 그 이 특정한 정파에 모모한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군주에 대한 충성심 이거는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걸 그 오근영의 그런 면을 잘 알아서 그걸 판을 뒤엎어 가지고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빼내서 장영영의 집합을 시킨 거죠. 잘 보았느냐? 화살은 크게. 정조는 마치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병사들을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정조가 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무예 실력을 높이 쌓았기 때문이다. 정조는 진법 써인 병학통을 편찬했을 만큼 진법에도 관심이 깊었다. 정조는 진법을 익히는 것을 특히 중시했는데 당시 규장과 각자였던 정약용, 이덕무 등도 정조의 명을 받아 진법서를 익혀야만 했다. 30명의 무사에서 출발한 장용영. 이후 정조의 지휘 속에서 장용영은 18,000명까지 늘어나며 그 위용을 높여갔다.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던 정조의 어진입니다. 4천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서적을 편찬한 문예군주답게 온화한 정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어진이 실제 정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정조와는 다른 이 그림이 어떻게 정조의 어진으로 남아있게 된 것일까요? 수원 화성홍보관에 전시된 정조의 어진. 이것이 실제 정조의 모습과 다르다면 과연 정조의 어진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예, 이 어진은 이길범 화백이 그린 어진입니다. 이 어진이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어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인정된 정조대왕의 어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상도입니까? 예, 당연히 상상도입니다. 예. 이 어진은 근래 들어 학자군주 정조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다. 그래서 실제 정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정조는 평생 어진을 세 번 그렸는데 지금은 모두 소실되고 남아있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군복을 입고 어진을 그리게 했다고 한다. 무인 군주로서의 강인함을 어진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선원보략에 있는 정조의 어진 이거 보면 굉장히 장비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생긴 사실 이미지예요. 학자군주라는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자군주의 다른 면모들이 정조에겐 여러 개 얼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무인으로서 직접 활을 쏘고 군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법을 진법을 또 이제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구황실의 족보 선원보략. 이 책에서 전혀 다른 정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어진은 당시 존재하던 실제 정조의 어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네모난 입에 겹진 턱. 이는 순조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조는 스스로 무사가 되고자 했던 특별한 임금이었다. 그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활쏘기를 즐겼고 활쏘기를 통해 신하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일도 찾았다. 실제로 정조는 신궁이라 불릴 정도의 활쏘기 천재였다. 정조의 활쏘기 성적을 기록해둔 어사고풍첩. 1752년 한 해 동안 정조는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쏟아냈는데 50발을 쏴서 49발을 명중시킨 날이 10번이나 되고 100발을 쏴서 98발을 맞힌 날도 있었다. 요 고풍을 보시면 정조대왕께서 얼마나 그 활을 잘 쏘셨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수는 5발을 얘기하는데 그 5발씩 10번을 쏘셨습니다. 10번을 쏘셨는데 예, 10순까지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0순에서 4중인데 이것은 한 발을 쏘시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은 신하에게 겸양의 미덕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한 발은 쏘시지를 않은 겁니다. 정조의 활쏘기 실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궁도 선수들과 그 실력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당시 정조가 활을 쏜 것과 비슷한 조건, 145m의 사격거리를 두고 선수들에게 50발씩을 쏘도록 했다. 과연 선수들은 몇 발이나 명중시킬까? 선수들은 아무리 잘해야 40발을 맞히지 못했다. 평소에 그 50발을 쏴서 50발 다 맞히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는? 50발 나서서 맞힌 기록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선수로서 그 50발 쏴가지고 50발 다 맞힌다는 건 아마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이 50발을 거의 매일같이 맞히던 시기도 있었다. 또 성적이 계속 높게 나오자 정조는 관역을 축소하여 더욱 정밀한 활쏘기를 시도했다. 작은 부채나 곤봉, 편곤 등을 관역으로 사용했는데 관역이 아무리 작아져도 정조의 활쏘기 실력은 변함이 없었다. 좁은 관역에도 10발을 쏴 모두 맞췄을 정도였다. 정약용의 문집 여유당 전사. 뜻밖에도 이 책에 활쏘기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정조는 규장각 문신들까지 불러내 활쏘기를 하게 했다. 처음에는 활이 망가지고 깍지는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은 부르트고 솜씨가 서툴러서 크게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조는 문신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쳤을 만큼 문무의 조화를 중시했던 임금이었다. 새로운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 국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국왕이 아니라 바로 만천하를 강력한 힘으로다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고, 강력한 무인 군주의 위용을 드러낸 정조는 신하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었다. 제가 해드린 마지막 충고이죠. 군권을 기반으로 신하들을 협박했고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다. 정조는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정조는 조선시대 왕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뛰어난 무인 기질로 군권을 장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정조를 학자 군주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무의 조화를 추구했던 정조의 참모습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중반을 넘기며 정조는 보다 강력한 무력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군권 강화에 전력을 다했던 정조의 의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조는 마침내 그 숨겨왔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조 13년 7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의 명당자리로 이전했다. 사도세자의 복권 작업은 정조 평생의 숙원이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를 할 때마다 슬픔을 억제하지 못했다. 아버지. 정조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원통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정조의 모습을 지켜보던 노론 대신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들은 모두 사도세자의 죽음에 정치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당시 노론 세력들은 북촌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한양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집단 거주를 통해 노론은 더욱 결집된 힘을 키워나갔다. 이곳 북촌에 그 권문세가들이 많이 거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됐던 인물들이 바로 그 당시에 분당의 제 그 독점 세력이었던 그 노론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그 노론계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그 세력들이 이 북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에 살게 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네들은 그 정치 권력의 중심인 권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좌를 뒷받침해주는 그 군사, 즉 그 당시 삼군부라고 얘기했던 훈련도감, 예. 금유영, 의역청과 같은 군부의 그 핵심 그 지휘권도 장악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또 권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예. 예. 그런 그 당시 시전상인들의 그런 경제권도 결탁돼 있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정치 경제적 그 특권을 사회적인 친분과 더불어서 크게 누리었던 그런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촌의 노론들은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미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다. 한양을 지배하던 노론에 맞서 정조가 선택한 곳은 수원이었다. 정조 18년, 정조는 신하들을 대동하고 팔달산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화성 건설을 명한다.
당시 수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다. 이곳에 정조는 요새 같은 신도시를 지었다. 대규모 행궁이 설치되고 도시 외곽으로는 6km에 달하는 거대한 성곽이 건설되었다. 정조는 또 경제개혁 조치를 통하여 노론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원을 상업도시로 발전시켰다. 화성에는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외영도 설치되었다. 배치된 병사 수는 6천여 명에 달했다. 정조는 화성과 장용영의 설치에 깊은 뜻이 있음을 강조한다. 내가 이것을 한 것은 장차 깊은 뜻이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당하라였지만 숨은 뜻이 있다 이런 말들을 장용영을 세울 때도 그렇고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깊은 뜻이 뭘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정조 19년 윤 2월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정조는 화성 행차를 계획한다. 문무관료와 군인 등 6천여 명의 수행원이 동원된 거대한 행렬. 그러나 이는 단순히 회갑잔치를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 이날 정조는 황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규모 행차를 통해 정조는 자신의 깊은 뜻을 드러내고 있었다. 화성에서 정조는 야간 훈련을 실시했는데 당시 현장을 그린 연고도를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정조의 감독 아래 훈련에 임한 군사들은 모두 장용영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 실력과 정렬된 군대의 위용을 마음껏 드러냈다. 정조는 병조판서 심환재 등 노론 대신들이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곳곳에서 매화포가 터지고 성벽을 에워싼 천여 명의 군사들이 횃불을 지켜들었다. 정조는 화성에서 제일 높은 곳인 서장대에 올라가 군대를 진두지휘했다. 전시도 아닌 시기에 임금이 황금 갑옷을 입고 친히 군사들을 훈련시킨 것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정조가 품고 있던 깊은 뜻이란 무엇이었을까? 6천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서장대에서 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군사 훈련을 할 때, 기동 훈련을 할 때는 수천 명의 군대가 밤새 이제 군사 훈련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장면은 뭐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아마 위력 시범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는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한 그런 행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가 꿈꾼 정치,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정조가 그린 국화도 그림 한 켠에 정조의 호가 낙관으로 찍혀 있다. 만천명월 주인홍 정조는 자신이 모든 하천을 비추는 달빛 같은 존재라 말한다. 그리고 신하를 구름에 비유하면서
임금과 백성 사이에 구름이 끼지 않는 정치가 좋은 정치임을 강조한다. 정조가 꿈꾼 것은 바로 임금과 백성이 직접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는 정치였다. 그 지배하는 자는 왕 하나면 된다. 나머지 이 신민들이 다 같은 백성, 같은 동포란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나라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달과 어떤 그런 많은 시냇물들의 그런 어떤 직접적 관계와 어떤 어떤 조화로운 중간에 간신배가 끼지 않는 그런 정치를 선호했던 거죠. 그러나 정조의 사상은 당시 노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임금도 사대부의 일원으로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다. 노론 대신들은 절대 군주권을 행사하려는 정조에게 결사적으로 대항했다. 도끼를 찍고 혈서까지 써내던 상황. 임금과 신하들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임금께서 거만하게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며 신하들을 깔보고 있습니다. 신들은 죽으면 죽었지 감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군권을 장악한 정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신하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것을 주문하기에 이른다. 정조 24년 5월 30일 마침내 찾아온 결단의 순간,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한다. 이른바 오회연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신하들의 책임을 묻고,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반대해온 노론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신하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로써 정조와 신하들의 결별은 시작되었다. 5월의 마지막 날, 이른바 5회 연교를 통한 정조의 승부수. 그러나 이는 정조의 뜻대로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의 냉담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 5회 연교가 발표된 지 약 한 달 뒤인 6월 28일 정조는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왕의 죽음, 미묘한 정치적 시기에 찾아온 정조의 죽음은 여러 의혹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난민들 사이에선 정조가 독살당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는데요. 개혁의 꿈을 불태웠던 임금, 정조. 그러나 그의 꿈은 결국 이렇게 멈추고 맙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가 이룬 개혁의 발판들도 모두 사라졌다. 장용영은 해체되었고 백동수와 같은 무사들은 대거 숙청당했다. 임금 아래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정조. 노비제를 혁파하고 서얼 차별을 없애는 등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개혁군주 정조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군주의 중요한 임무는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돌보는 데 있다. 뭐 저 귀족 대민들이야 돌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소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내세운 일종 소민 보호주의를 그 실현하기 위한 그 정치 사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초선은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자 동시에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표현대로라면 당시는 마치 병이 든 사람이 진기가 허하여 혈맥이 막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쥐고 흔들던 신하들의 권세 속에서 정조는 문과 무의 조화를 통해서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정조대왕, 그는 나라의 개혁을 위해 스스로 무인이 되었던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난세의 서다 백헌 이경석 편이 방송됩니다. 전통의 이장대원들이 힘찬 함성과 함께 본국 구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조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8기 동작을 현대에 와서 우리의 어떤 방법과 느낌으로 복원을 해서 현재 계승 발전하고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